안녕하세요 컨텐츠 큐레이터 박성우입니다. 두 번째 리뷰하고 평가할 책은 웰싱킹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성공이요 어떤 성공을 원하시나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면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는 도전 다운 도전을 해보시겠습니까? 누구나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든 일이든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부자가 될수 없는 이유는 부자들의 성공 도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낚고 싶으면 낚시하는 법을, 항해를 하고 싶으면 항해술을 배워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부자가 되는 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타국에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10억 원의 빚을 떠안고 강물에 몸을 던져 죽어버리겠다던 실패자가 지금은 12나라에서 3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의 회장님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켈리 최입니다. 그녀의 한국 이름은 최금례 전북 정읍 출생입니다. 켈리 최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웰싱킹. 저는 켈리 최가 자신의 스토리를 담은 이 책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스토리는 언제나 감동스럽죠. 켈리체는 저에게 특별한 영감을 줍니다. 결과도 놀랍지만 그녀의 인생 스토리는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포인트는 켈리체가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거뒀는지가 아닙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과정을 이겨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가 했다면 나도 할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 무엇이 문제인가? 왜 나는 하지 못했는가? 나는 어떻게 해낼 것인가? 켈리체는 책의 자필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켈리가 했다면 당신도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켈리체가 이 책에서 말하는 세 가지 생각의 뿌리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내면 밑바닥에 깔려있는 핵심 가치를 찾아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가치는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가치 기준입니다. 즉, 나의 핵심 가치를 깨닫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다. 핵심 가치를 깨닫는 순간 삶의 본질을 흐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을 거부할 용기가 생기고 목표에 도달할 시간과 열정을 엄청나게 전약할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결단력입니다. 결단력이라는 것은 단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행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 돈, 이 모든 것을 걸고 단 하나의 목표에 올인하는 겁니다. 목표 성취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정한 결단을 내리는 일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결단의 힘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생각을 뿌리는 선언입니다. 결단을 내린 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언을 해야 합니다. 선언은 탈선하지 않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또 여러 갈래로 나뉜 길에서 한눈을 팔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죽음, 결단, 스승, 성공의 불씨, 웰싱킹, well 핵심 가치, 선언, 동행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키워드는 엄청난 연단을 거친 인생을 살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더욱 빛이 납니다. 이 책은 켈리 최가 자신의 삶의 경험과 노하우를 누구나 마음껏 가져가라고 개방해 놓은 보물창고입니다. 성공을 이야기하는 책, 특히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그 비결을 말하는 자기개발 책들은 흔하고 널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의 모든 혼과 열정을 녹여놓은 책은 읽는 사람들에게 내면의 영감과 도전에 대한 용기를 줍니다. 이 책은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의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새로운 돌파구는 자기 스스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파리의 센강에서 목숨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사실 거기서 한번 죽은 겁니다. 죽음을 끌어안고 사는 삶. 이건 특히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실패의 실패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되고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여기서 삶의 반전을 찾아냅니다. 누구나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역전의 발판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죽음을 끌어안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하면서 인생을 밑바닥에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야 만은 기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했다면 누구라도 할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이 이 시대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책은 책그 자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책에 대한 논평은 감히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자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성공을 과장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독자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삶의 경험을 나누어 주려고 쓴 책입니다. 어려운 표현도, 현학적 포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공감이 됩니다. 미사여구나 모호한 부분도 없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 책을 총평하자면 본질적 메시지의 가치 훌륭합니다.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 충분히 제공해요. 핵심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그리고 스토리 집중력, 독자들을 강력하게 빨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달력, 쉬운 문장으로 쉽게 전달하고 있어요. 적절한 예시와 설명들이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주 좋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학적인 산만함이나 모호함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 책은 가장 높은 성공을 이룬 사람이 가장 낮은 자세로 독자들에게 조근조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평점을 5점 만점에 4.5를 주고 싶습니다. 이 책은 선택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책을 고르는 기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이 있고 나쁜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메시지의 본질적 가치가 높은 책이죠. 한 분야의 뿌리가 되는 책입니다. 어려운 지식을 매우 쉽게 설명한 책. 하나의 지식이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는 책. 쉽게 이해하고 나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주는 책. 차별화된 관점으로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는 책. 저자의 열정과 혼이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 저자의 실제 경험과 인생이 담긴 책. 단 하나의 최종 메시지 중심으로 구조화된 책 메시지가 명쾌하고 명료한 책 이런 책들은 좋은 책이에요. 그럼 나쁜 책은 어떤 책들일까요? 나쁜 책이라는 것은 어~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을 말하는 거죠. 중언부언 뻔한 메시지로 가득 채운 책 저자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이 담기지 않은 책 여기저기 가져다 짜깁기한 책 마케팅을 위한 출판사의 기획상품 사실 이런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목록에 올라 있는데 사실 별 내용도 없이 출판사가 그럴듯한 표현으로 광고로 발라놓고 띄운 책들이 굉장히 많죠 무슨 말을 하려는지 메시지가 모호한 책 전문용어나 어려운 용어 남발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책 온갖 내용을 다 끌어다 늘어놓은 책뭐뭐 하는 법 33가지 뭐 이런 방식이죠 대체로 이런 책은 일본에서 번역돼서 온 책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일본 책은 그냥 패스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혼란을 주는 책. 실질적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 있는 아이디어나 영감을 주지 못하는 책. 여러 저자들이 공동 저술한 모자이크형 책. 사실 여러 저자들이 공저를 했다고 해서 꼭 나쁜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명이나 많게는 세 명까지는 모르겠는데 여섯 일곱 명 혹은 그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책은 보나마나 합니다. 그런 책들은 퀄리티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저자들이 자기가 맡은 분량만 그냥 핵심만 요약해놓은 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다수가 공조한 책들은 그냥 웬만하면 패스해라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웰싱킹은 좋은 책의 기준에 거의 대부분 충분히 부합합니다. 좋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